쭈키빰. 자, 오늘은 어제 출시한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에서 아이템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쓰시면 게임의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적당히 쓰시는 게 좋겠죠?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녹슨 방패나 녹슨 검들이 많이 나오는데 녹슬지 않은 반짝반짝한 아이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복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이템을 주기 전에 제 손을 비워놓고 인벤토리도 한 칸을 비워놔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인벤토리로 갑니다. 그리고 Y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정렬하신 다음에 원래 아이템이 있던 위치로 넘어간 아이템을 장비하기 하십시오. 분명히 인벤토리 안에서는 장봉인데 실제로는 제가 창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상태에서 장봉을 주머니에서 꺼내기 하시면 기사의 창으로 바뀌어서 꺼내지고 기사의 창을 두 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 제 인벤토리에 장봉밖에 없었는데 기사의 창을 줍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인벤토리로 간 다음 Y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 창을 정렬하고 기사의 창 대신에 장봉을 장착한 뒤에 다시 게임 화면으로 오시면 실제로 인벤토리에서는 장봉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게임상에서는 기사의 창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 상태에서 장봉을 버리면 기사의 창이 버려집니다.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복사하실 수 있고 요 방법의 핵심은 처음 줍는 아이템이어야 된다. 그리고 아이템 창을 정렬해서 자리를 바꾼 다음에 자리가 바뀌어진 아이템과 교체를 해서 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거 두 가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엄청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하이랄 방패라든지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검이라든지 그런 거 얻으셨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두 개 얻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. 자,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축키팜드림.